만에 그냥 이제 제가 뭐 살아온 이야기 속에서 나름대로 삶의 결론이랄까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뭐 여러분들이 좀 나는 가려운 것이 있잖아요. 아니면 제 말을 듣다가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하고 질문을 같이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삶이 흐트러질 때 많이 있잖아요. 뭔가 해답이 잘 안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풀어가면은 여러분들 또 같이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우리 삶은 편지 바로 따로 지금 다 편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편집을 잘 하잖아요. 이 책이 이쁘지 않아요? 네. 이게 책이 왜 이렇게 잘 팔리는가 했더니 이게 이 제목부터가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수녀님들이 그래서 하는 거다 그래서 처음 만들었어요. 근데 볼수록 마음이 들어.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보는 눈하고 이제 수녀님들이 보는 눈하고 다른 건데요. 그래 사는 거다 이러니까 살까 말까 하다가 다 사는 거다. 자, 그러면 한번 누구 질문 없으세요? 네, 한번. 예. 제가 먼저 이렇게. 예. 후라이가 여기 이제. 예, 제가 먼저 손을 조절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겸손하신 모습을 있습니다. 저는 분당 요한성당의 매원석 단일입니다. 오늘 이 좋은 강의 참 제가 한두 번 빠졌지만 계속 이렇게 수강하고 있어 많은 그 연습님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저뿐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여러 평신도들이 다 공통된 마음 같은데 저는 1960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 2년도 55년쯤 됐는데 제 설화에 오녀일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량하게 이제 그 제가 이 다른 거는 물려주지 못하더라도 신앙과 건강과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이거를 교육이라든지 건강 이거를 정성적인 걸 물려주고 싶어서 부단한 걸 듣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또 앞으로 기도 좋을 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큰 어려움이 있는데 6남매를 다 제가 이제 그 결혼까지 이제 합격시키고 결혼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좋아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위 셋이 그 비신자예요. 가톨릭이 아니고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말은 이제 하겠다고 처음에 이제 딸 줄 때는 다 이제 경제적으로 말이죠. 딸 이제 내가 욕심인지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은 했지만은 이건 한 해 두 해 자꾸 시간은 가고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꾸 한 해만 되지 그걸 다 때가 됐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뭐 제 시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그 기도는 제가 성취되지 않아서 이게 참 고민이고 제가 이제 어차피 제가 이제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그걸 뭐 반대를 하지 않아서 딸이든 아들은 아직도 능란자 없이 잘 그 신앙생활하고 또 아이들도 이제 나면 그 저 세례도 이제 유아 세례도 마치고 뭐 저는 정상적인 하는 게 이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3위 3시 아직도 3위가 지금 15년이 넘었는데 그 약속만 하고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부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신부님이시니까 오늘 좋은 말씀을 한번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집들 많죠? 네. 사람이 내 뜻대로 다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는 하느님도 못하는
하느님 여러분들 뱃속에서 이렇게 내 자식 내가 낳잖아.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머리가 크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내셨지만 우리를 마음대로 우리가 하느님 뜻대로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잖아. 우리도 지금 못 움직이는데 사위를 누군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일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느님도 정말 하느님이 내신 우리 인간 그 지멋대로 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은 긴 안목으로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향기를 남길 것인가,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초점을 가지고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그 나이가 어느 순간 됐을 때 변화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좀 들어야지 사실은 신앙을 찾기 시작합니다. 젊어서 신앙은 좀 가짜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습관화돼서 온다든지 이럴 수 있고 이 인생은 보통 이제 4, 50대, 50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그전에는 전이 인, 아웃이라고 해서 에너지가 다 밖으로 나요. 그래서 내면화되지를 않아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에너지가 다른 데 떨어오는 데 같다 있는데 이제 50대가 지나면서 그 영어에서 패싱 프레스 턱을 넘어서는 50대라고 50대를 기점으로 해서 50, 40은 청년의 노년이고 50대부터는 노년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50대. 저도 그러고 50, 청년, 노년이네. 노년의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전인이라고 여행을 이제 안으로 저도 이렇게 젊었을 때 사제생활하고 50이 되면서 좀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시간을 어떻게 젊은 이 에너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좀 사실은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소진하듯이 소모하듯이 생각해요. 이게 빨리 그냥 지났으면 좋겠어. 힘들어서 젊은 시절에 그 사제로 산다든지 근데 50이 이렇게 지나면서는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아까워. 하루하루가 이제는 너무 소중하게 미사를 이렇게 드릴 때 내가 이 미사를 이제 몇 분 드릴 수 있지? 매일 한 번씩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미사를 이렇게 서야지 하면서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인생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젊었을 때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백인되지 않는 그 믿음을 보고 종을 이렇게 구원하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냥 내가 사는 그 삶, 그냥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가치, 그런 아름다운 향기 같은 것을 남기는 것,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은 너시 성당 가라 성당 가라 이것이 신앙의 유산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느님을 좀 아름답게 믿고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은 그것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제가 리더십 강의 하면 영향력에 대해서 강의, 리더십도 영향, 우리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다 누구에게 영향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와요. 그래서 제가 뭐 충분히 대답은 못 드리지만 그런 너무 이제 조급해 하지 말고 조급해 할수록 그리고 그냥 그 삶을 신앙을 유산으로 준 사람은 얼마 전에 뭐 보니까 그런 게 나온 대로
재산을 물려준 사람하고 신앙을 물려준 사람하고 후손을 쭉 이렇게 추적해 봤더니 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완전히 그게 뭐 사기꾼 무슨 뭐 이렇게 난리치고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인데 신앙을 물려준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후손들이 나타나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세요? 예. 그게 사내 거다라고 지으신 이유. 예. 그리고 제목을 그래 사는 거다라고 지으신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지은 건가? 그 책 안에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 아까 제가 지리산 얘기했죠. 네. 지리산 그 길을 걸으면서 제가 두렵잖아. 신앙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신부 되겠다고 이렇게 가는 게 두렵잖아요. 그 진태양이라는 길에서 그래 가는 거다, 그래 사는 거다 라는 말이 아마 그 저기 글 안에 있는데 어느 수녀님이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찍어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전 처음에는 별로 좀 고상한 책을 좀 하는 게 안 맞나 했는데 할수록 정말 이게 힘이 있는 결국은 살아내는 우리 인생은 숙제같이 살아내는 겁니다. 사실은 구역의 반장을 맡아보고 있는데 그 제가 소공동체를 중요시한다고 그 신부님이나 아니면 교구나 이런 데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어떤 면에서는 그냥 반장이나 구역장들한테 뭐 좀 그 책임을 밀어놓고 실제로는 그 딴 무슨 좀 이렇게 힘을 좀 덜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아직 종교가 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신부들만의 신앙인 것 같은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뭐 미사를 같이 온다든지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전에는 이제 그 해외에서 살았었는데 거기서는 굉장히 그 성당이 가족적으로 많이 그 형제님들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랬었는데 여기 옴으로 해서 남편도 이렇게 방문이 안 나가고 그래가지고 많이 서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아 그래요. 아주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교회 그 소공업체 대사주 몸마리를 하듯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주범입니다. 저희 한국 교회. 적어도 교회가 공동체, 우리가 성장해가는 게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이게 성장하는 방법이 공동체밖에 없어요. 제가 이 소공동체 강의를 많이 하는 이유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좀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우리는 성장해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매번 와서 강의도 들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까?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여간 우리가 더 잘 알고 더 깊게 알고 다 하는데 왜 그렇게 성장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합니다. 예. 뭐 우리가 현실에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행복이에요. 행복. 예.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은요, 행복. 근데 이게 우리가 근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게
우리 삶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유의 깊이가 깊어지면은 우리 인생은 늘 그 계절처럼 바람이 불 때가 있고 비가 올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햇빛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이 타들어요. 강처럼 비만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식은 명글기를 멈출 겁니다.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풍우가 친 날도 있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우리는 이제 성숙해 가고 성장해 가는데 그 뿌리가 깊은 사람은 이 삶에 이런 흔들림은 있지만 우리는 그 뿌리에서부터 행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그 깊이를 놓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 안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가 제가 여기 제리동 신자들께 좀 오신 것 같은데 제리동에서 제가 이게 뭐 아실 겁니다. 제가 본당의 소공동체를 가자마자 이렇게 공동체를 했잖아요. 우리 본당에 처음에 갔을 때 우리 신자들이 다 화난 사람들이에요. 앞에 어른 신부님들만 계셔갖고 계속 야단만 쳐갖고 기가 다 죽어갖고 이러다 제가 갔는데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를 싫어하는구나. 신자들이. 근데 제가 떠날 때 그 신자들 느낌은 너무나 밝아지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밝아지고 너무나 행복해요. 그게 소문농체를 우리 본당은 한국교회에서 아주 최고의 본당이었습니다. 매주 거의 그 300, 400명이 우리 1000명 인자 나와요. 3000명 신자 중에 매주 복음 나누기를 하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 본당이 모델이 돼가지고 전국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제주도 본당이. 근데 이게 이 공동체를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인데 이게 성숙이 결국은 우리 삶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성숙하는 것. 고통을 통해서. 근데 좀 고통은 안 받고 성숙하는 게 좋잖아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 됩니다. 이게 그 인티그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리 인간이 성장해가는 것이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인티그럴인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하리스 윈도, 조하리 윈도 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나. 이 오픈, 이게 자유로운 오픈. 이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 열려있는 사람. 우리가 결국은 성숙해 간다는 게 열려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너는 아는데 나는 몰라. 뭐죠? 블라인드. 나는 몰라. 블라인드. 막혔어, 가겠어. 상대방은 나를 안돼 나는 모르는 게 있죠. 제 동창 신부님들이 저보고 고집이 세다고 맨날 그래. 근데 저 고집 안 센데. 고집 세대. 이게 바로 블라인드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나는 아는데 부인, 남편도 몰라. 그런 거 있죠? 나만 아는 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카드에서 나만 아는 카드, 히든이라고 해요. 숨겨놨어. 나는 안 보여줘. 근데 내가 숨겨놓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에서 가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네 개의 참. 그러면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널 너를 알겠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다크라고.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넓어지는,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을 본다든가, 강의를 듣는다든가, 이런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넓어지는 게 뭐가 넓어지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넓어집니다. 이게 바로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바로 피해자 대표입니다. 피해자 대표. 이거는 체제라든가 사람들과의 친구라든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듣는 거라든가 이런 집행이 넓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넓어지는 거는 이 부분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히든 부분이 깨지는 거 이거는 쉐어링, 나를 나누면서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고 나의 삶을 나누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이 중간에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나누고 성경으로 피드백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를 하더라도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만남 안에서 이 소공체 모임을 계속하면 이게 사람이 성장해요. 모임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저질이 됩니다. 예비군 훈련 받는 남자분들은 금방 알죠? 예비군 훈련 맨날 똑같은 옷 입혀놓으면은 뭐 의사하고 뭐 아무 데나 싸우고 뭐 하여간 아니다. 똑같은 동종끼리 그냥 그 이 이끌어주는 이 말씀이 이런 게 없이 그냥 이렇게 모이는 주제 없이 모이는 모임은 이렇게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깨지잖아. 다크.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 이 부분이 깨지는 이게 뭐냐면은 엔라이트먼트라고. 이게 뭔 뜻이냐면 깨달음이에요. 삶의 신비를 깨달아. 하느님을 깨달아. 그래서 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깨달아. 저는 그 장애인 신부를 하고 신부 되기 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소금홍채 복음 나누기를 그분들한테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신부님들 복음 나누기 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나 정말 그 복음이 정말 가난한 이들의 복음이고 나는 걸 그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그분들을 만난 게 제일 축복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가난한 이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사제가 되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과거에 내가 뭔가 이렇게 억지로 도와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오히려 나를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성장해가는 인티그럴 스피리추얼리티의 통합적인 우리 삶의 지평이 자꾸 넓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조금 하나의 그 선물 같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데 이 인간의 의식 레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영성적인 삶이 내 삶을 얼마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앞에 본다는 말이 뭐 제 이번 진자들이 있어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큰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그 저녁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고3 아이가 여자아이가 얼굴이 우그락 불가락 했어요. 해갖고 있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왔어. 그러면서 신부님 나 집에 안 들어갈 거예요. 면담 좀 하자니까요. 그래서 보좌신부가 있으니까 그냥 보좌신부님한테 넘기고 싶었는데 아무 얘가 너무 이제 이렇게 흥분해 있어갖고 내가 다른 일 입장인데 그걸 취소하고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 제가 너 왜 그래? 좀 아는 아이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집은 이렇게 할머니가 하셨어요. 할머니가 아주 센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이제 이 고3인데 할머니하고 고부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요. 이제 딸하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붙었어요. 그다 할머니가 워낙 세니까 이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집을 나가야 되고 야 이거 아니고 요즘 세상에 할머니한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할머니 대단해요 뭐 이러면서 너 아빠 우리 아빠도 다 꼼짝 못 한다니까 자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할머니가 왜 그러냐 했더니 할머니가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서 아들 하나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아들 하나를 내니까 낳고 이제 사니까 대세지잖아. 그 세 저만 세는 그 아들 하나를 키운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이게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이제 아들 어떻게 하지를 못해. 엄마.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도 이 경제권을 할머니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안방을 딱 할머니가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는 이 골반이 고상인데 이렇게 또 이 할머니가 그냥 뭐 남의 할머니처럼 무슨 용돈을 좀 주는 것도 아니고 간식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상이로 해서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괴로워 있어요. 자, 그 아이한테 뭘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가출해라 이래. 아, 그냥 뭐 할머니하고 한판 붙어가는데 이게 말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이런 비슷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 뉴로로지컬 프로그램이라는 그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의식 레벨이 있는데 제일 밑에 뭐가 있냐면은 환경 레벨이 있습니다. 엔바이러먼트. 내가 환경을 바꿀 수 있는가? 이 아이가 환경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환경 못 바꿔.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너 밖에 나가 살면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할머니죠. 꼼짝을 못 하기 때문에 말을 못 해. 아버지는 어머니하고 이제 고부 간에 갈등이 싸우면 나가서 하지만 갈 거를 못한다는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등골이 다른데 이사 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위의 레벨이 뭐가 있냐면 행동 레벨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환경을 지가 못 바꾸겠으면 이 아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출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이 환경을 못 바꾸기 때문에 다음 행동이 상위 레벨을 해결하면 하위 레벨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환경을 못 바꾸니까 행동으로 집을 나가면 이 환경에 대한 문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너 집 나가 라고 할 수가 없잖아. 내가 처음에 그랬지. 그래 그러니까 가출해. 물론 가출할 줄 할 수 없는 아이니까 제가 말했지만 가출해. 가출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행동의 비해입니다. 그럼 이 행동도 안 돼. 환경도 못 받고. 그러면 그 위에 레벨이 또 있으면 이제 가는 거죠. 그 위에 레벨이 뭐냐면 능력 레벨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지가 돈을 잘 벌었대. 그래서 자기 식구들 데리고 나가서 먹고 살면데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능력도 할 수가 없어. 자, 이런 문제에 많은 경우에 이게 봉착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또 레벨이 이 위의 레벨이 뭐냐 하면은 신념과 가치관 레벨입니다. 빌립 신념과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곡된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아이 집안 경우에도 그래요. 이 아이의 할머니가 지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안방을 차지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요즘 할머니들이 다 밀려나서 다 이 골방에 다 들어가 계시지, 과거는 다 안방 차지했던 거예요. 너무 다 당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건 뭐예요? 아니, 할머니가 지금 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고3이라고 골방에 아니고 안방을 차지해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고3이기 때문에 용돈도 받아야 되고, 고3이기 때문에 간식도 챙겨 받아야 돼. 이런 왜곡된 가치관이 이 아이한테, 이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본당 신부로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수성날이 되면은 사목회장은 사각의 짝을 매번 한 번씩 올려놔요. 안 올려놓으면은 화가 나. 왜 그래? 왜곡된 가치관이 이렇게 뭐,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냥 화가 나는 거야. 죽게 돼 있는 거야. 부인이 매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를 남편 출근할 때 하나씩 해줬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 남편이 화가 나. 저 옆에 내가 미쳤다. 계란 후라이를 해주게 돼 있는 거야. 우리 안에는 왜곡된 신념체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너무나 이 부분을 우리는 정독을 해야 돼. 이게, 이 위에 문제되면 이게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에게 반대로, 그 할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좀 네가 그 이 뭐랄까 따뜻하게 할머니 걱정해줘 봤어. 늘 거꾸로 했잖아. 할머니는 아들은 아들 하나 키워놨는데, 물론 할머니가 그 세월이니까 아들이 그렇게 됐겠죠. 할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그, 그러니까 더 불안하잖아. 자기는 보니까 공부간에 이 손주도 다 적대감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할머니 입장에서는 더 당신이 더 경제권을 놓치지 않는 거야. 더 자기가 더 드세게 나오고. 반대로 이 아이가 할머니에게 좀 살갑게 다가가고, 할머니를 사랑해주고,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거꾸로 갔으면은 할머니가 이 손주가 귀엽게 생각했어요. 그런 할머니는 혼자 평생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늘 자식도 불안하고 며느리도 불안하고 자기 존재가 두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집은 더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신념 가치관이죠. 이 위에가 바로 뭐냐 하면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이 정체성 사명을 자 보십시오. 신부의 이 정체성으로 들어가면은 이 사단 박스를 갖고 안 갖고 와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가 돼요. 사실은 이 정체성으로 들어가면은 사제는 성립입니다. 사제의 고향은 어디냐면은 성체성사. 우리 성체성사에서 탄생했어요. 사제가. 다시 말하면 성체성사인데, 네 번째 요한복음에 보면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식이 나오죠. 이는 내 몸이다, 받아먹으라 이런 예식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미 요한복음이 이렇게 쓰여질 때는 이미 그런 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정신에 대해서 그때 뭘 하고 있을까? 체험 반찬한테 발을 씻겨줘. 성체성사 이거야. 불리한 거 아니야. 사제는 이거 80개 정도야. 이 정체성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오히려 발을 씻겨줘야 돼. 오히려 추석 때는 어딘가 더 가난한 지역에 어떻게 뭔가를 방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거예요. 이 삶으로 사는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죠? 정체성을 삶으니까. 부모로서도 마찬가지. 부모의 정체성. 나는 아내 무엇인가, 남편 무엇인가. 지금 그 교부 지금 교황님이 신호도 지금 가정에 대한 신호도 진짜
이 가정이라는 게 뭔가. 근데 이게 보수파에서는 이제 이 가정이 부서지고 이혼한 가정, 그래서 뭐 재혼한 가정이 영성체를 지금 거부를 하고 있고, 교황님 마음 안에서는 영성체를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게 뭐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께 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싶어 하는 이 세리,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자케오,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으로 보면은 성체를 모시고 싶어 하는 그 누구에게도 거절해야 될 게 없어. 정체성이. 반대로 교회 제도로 들어가면은 성체를 아무나 모시게 하면은 교회법도 무너지게 되고, 뭐 이제는 저당이고 뭐고 뭐 별로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황님도 그런 말 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느님 사랑의 이야기다. Story of love, not institution. 제도가 아니라 교회는 하느님 사랑의 이야기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은 영성의 삶입니다. 영성의 온전히 자유로운 영성이라는 것은 바로 온전한 자유. 영성과 심리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성과 심리학. 심리학은 우리 에고, 삼천한, 어릴 때부터 하면서 삼천한 에고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 영성은 이 내 에고를 없애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하게 하는 것이 영성. 여섯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성과 그 심리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성, 온전히 그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의 상태. 이것이 영성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성경의 그 모든 그 이자쇼 관상이나 묵상을 해보면 다 여기에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많은 부분이 아까 자녀들 문제 뭐 이런 건데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내가 왜 그때 신념체제가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 우리 사위가 내 딸하고 결혼했고 나도 우리 신랑이 성당에 가야 돼. 가야 된다는 것이 신념체제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었지. 지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꼭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귀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꼭 가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은 내 삶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내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대답 안에서 이 모든 문제는 풀려갑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 안에 하는 경우에 나를 왜곡시켜 놓은 하는 것들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그냥 깊어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요. 예, 여러분들하고 뭐 이런저런 그거를 좀 가져왔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 모든 게 지나간다. 다윗이 그 세봉사한테 내가 너무 전쟁에 보이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지도 않고 또 어떤 패배를 해서 슬퍼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지도 않고 하는 이 그 단 한마디를 좀 나에게 새겨달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모든 것은 지나간다. 패배를 사는 것.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간다.
지나갑니다. 근데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뭐만 남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그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가진 사람은 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 우리 인생은 늘 아까 얘기했듯이 맑은 날이 있고 흐린 날이 있고 이런 계절과 같은 이 계절을 계절처럼 우리 안에 고통의 순간들이 때로는 좀 괜찮은가 하면 다시 또 뭔가 우리는 생로병사 안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지나간다는 것과 그걸 통해서 나는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는 늘 아픔이 있다는 것, 늘 나한테는 뭔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뭔가의 그 결핍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느끼고 산다. 이런 글을 제가 쓴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모나리자의 얼굴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얼굴에 나타난 감정을 컴퓨터로 분석하니 얼굴에 깃든 기쁨과 만족의 감정이 83%이고 두려움과 슬픔, 부정적인 감정이 17%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가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온전히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그 얼굴 안에 슬픔이 조화롭게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행복한 듯 웃음을 보이며 사는 것 같지만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다 자신만이 지고 사는 슬픈 멍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나리자의 그림을 널리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그 얼굴에 투영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나리자의 그림처럼 오히려 슬픔을 품고 있어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실 삶을 타고 도는 기운은 잠시도 우리를 온전한 기쁨과 행복의 상태로 놓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평화, 기쁨, 사랑 등의 이면에는 외로움, 고통, 불안, 분노, 슬픔, 절망 등의 감정이 하루에도 수없이 밀려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내고 삶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은 삶의 명예를 없애주거나 아무 걱정 없는 삶을 보장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명을 겸손과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인 순간 오히려 그 삶의 멍에는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가끔씩 마치 그림을 감상하듯이 자신의 모습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지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너는 외로움과 슬픔이 있어서 삶이 아름답고 행복한 거야 하고 말해주면 어떨지요. 내가 나에게 던진 이 말은 다시 주님 말씀이 돼서 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순간 나의 삶도 슬픔을 머금고 있는 모나리자 그림처럼 아름답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아픔이 있을 때 그냥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끌어안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 책 제목처럼 그래 사는 거다 하고 사시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